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4개의 앨범을 연속으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시키는가 하면 이번에는 5회에 걸친 미국 공연을 단 5분 만에 전석 매진시키며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BTS. 특히 세계적인 대중음악 매체 빌보드와 진행된 라이브 인터뷰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동시 접속자가 무려 17,000명을 넘어섰는데 이게 빌보드 라이브 인터뷰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 야. 방탄의 출구 없는 매력에 세계적인 스타들도 흠뻑 빠졌는데요. 팝스타 샬리 푸스가 SNS를 통해 방탄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밝힌 데 이어 아역 배우인 카일리 로저스는 헐리우드 스타 러셀 크로우에게 콘서트 티켓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며 역시 방탄의 열혈 팬임을 인증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한 트위터 리언이 4월 1일 예정된 캘리포니아 공연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을 살해하겠다며 위협글을 올려 팬들과 관계자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었죠. 소속사는 안티팬의 장난글로 추정이 됐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공연장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뷔 5년 만에 K-POP 한류의 선봉장이 된 대세 오브 대세 방탄소년단, 이들의 무한 질주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